자, 안녕하세요. 강찬희 원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입안에 궤양이 생긴 분들이 많으세요.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, 뭐죠?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 이런 분들은 사실 궤양이 많이 생기는데, 의외의 곳에서 이 치약의 이 성분 때문에 이 성분이 없는 치약을 쓰니까 추측하건대 거의 70%가 감소했더라. 지금 뭐냐면 잇몸 궤양,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근데 이런 분들은 치약 성분 중에서 이 라우릴 황산 나트륨, SLS인데 쉽게 말해서 계면 활성제예요. 그러니까 거품 내고 때잘 빠지게 하는 재료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추측하건대 우리 잇몸 점막에 어떤 층, 뮤신 레이어라는 층의 그 변성을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그런 논문들이 이렇게 나왔고요. 논문 실험 결과도 이렇게 보다시피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결과들이 있고요.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참 몰랐던 건데 이제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교과서 외국 그 서비스라는 그 시대에서 가리키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나도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분들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뭔가 자꾸 입맛 저 이게 보자 이런 거 지금 나쁜데요. 잘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치약부터 요 성분이 없는 치약을 좀 구해봐라.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. 대부분의 치약들이 이게 들어있긴 한데 찾아보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내가 습관적으로 너무 궤양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긴 분들은 요걸 갖다가 명심하시고 꼭 보시기를. 이것이 없는 치약을 쓰라는 거죠. 또 있는 치약 쓰라는 건 아닙니다. 만약에 너무 이렇게 궤양들이 자주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조금 요런 치약을 찾아서 썼으면 오늘은 이렇게 짧게 끝냅니다. 빨리 끝내야죠. 바쁘시니까. 자.